양평군수 정동균입니다. 저는 민선 7기 양평군수로서 군정의 5대 핵심 가치 중 공정을 최고의 가치로 추구하며 군의 행정에 최선을 다해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불거진 과거 우리 양평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에 관한 보도와 수사를 접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또한 본 의혹이 경찰의 정식 수사를 받게 됨에 따라 비록 과거의 일이지만 현재 군정의 책임자로서 심히 유감을 표명합니다. 먼저 양평 공흥지구 개발 부담금 미부과 경위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양평군은 사업 시행자 대한토지신탁주에게 개발 부담금 부과 전약 17억 4,800만 원을 부과 예정 통지하였으며 사업 시행자는 심사 청구 기간에 고지 전 심사 청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양평군은 개시 시점 지가를 매입가로 인정하였고 기부 체납액 추가 개발 비용을 인정하여 약 6억 2,5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 시행자는 두 번째 정정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종료 시점 지가를 처분 가격으로 인정하게 되었고, 인허가 일을 건축 허가 일이 아닌 도시개발사업 인허가 일로 변경하여 2017년 6월 최종 미부과 통지하였습니다. 이의 신청 절차는 법률에 근거한 적법한 절차였으며, 이의 신청 내용 또한 관계 전문기관의 검토를 받아 처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기부과된 개발 부담금을 최근 재검토하게 된 경위는 해당 사업에 개발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은 것이 지역 언론에 이슈가 되면서 당시 미부과된 개발 부담금이 행정상의 오류 등 문제점이 없는지 재검토를 하게 되었고, 행정착오로 인하여 기부 토지 과액이 개발 부담금 산정 시 공제되는 여러 항목 중 매입 가격과 개발 비용의 이중 공제된 부분을 발견하여 정정 부과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공흥지구 개발 당시 토지 보상지가 특정인의 소유였고 개발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비록 과거의 일이지만 경찰 수사를 통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양평군은 국민이 주인인 양평, 국민이 잘 사는 양평, 국민이 행복한 양평이라는 군정 목표를 이루고자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의 취임 이후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고 쇄신을 통해 군 발전을 꾀하고 있는 와중이라 작금의 과거 의혹은 더욱 안타깝습니다. 양평군은 경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과거 행정의 과정에서도 특혜 행정은 없었을 것이라 생각되지만 문제가 되는 수사 결과가 나온다면 공직기강을 바로잡는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는 관련 법규에 대한 더욱 세심한 연찰로 행정상 미흡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7기는 앞으로도 늘 국민을 앞에 두고 섬기며 더욱 살기 좋은 양평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